에피소드는 Introducing Dynamic Supervisor입니다. Dynamic Supervisor인데 우리가 이전 과정에서 이거 Dynamic Supervisor를 다뤘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자, 먼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교재에 있는 대로 내용처럼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시냐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iex.exs 파일도 구성하고 다음에 java.ex 새로운 파일이죠. 새로운 파일 하나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restart value 거기까지 하시고 application change 요거 여기 또 한번 입력해 보시고 해서 여기까지 여기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132페이지네요. 132페이지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부분인데 우리 달라진 부분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 여기 java.ex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스타트 차일드 다음 job learner, job argument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dynamic supervisor 하나 만들 텐데 요게 동작하는 거는 job learner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job 이름, job learner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시작하는 방식은 job이라고 하는 모듈에 argument를 넣어서 던져줘서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argument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잖아요. 그죠? job learner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느냐? 얘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자버 어디 있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잡 러너 컨피거에서 여기 있네요. 네임 자버 잡 러너 이렇게 나왔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만드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파일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만듭니다. 자버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만들고 얘를 불러서 쓰는 것은 별도의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얘를 쓰는 거예요. 그 모듈 만든 게 우리가 이 자버라고 하는 모듈을 만든 겁니다. 여기 있죠? 자버 모듈. 그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순서를 좀 적어볼까요? 순서 하는 방법은 첫째 그러니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의 경우 먼저 어플리케이션 모듈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하나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바이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때 만들 때 뭔가 옵션을 줘야 되겠죠. 옵션 그러니까 차일드 옵션을 줘가지고 만들고 다음에 얘로 호출할 때는 별도의 모듈을 하나 만들었어. 그죠? 별도의 모듈 뭐라고 할까요? 별도의 additional 모듈 to call 혹은 or to use the dynamic supervisor DS라 그럴게 in application mode 요 순서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게 잘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놓기 바라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dynamic supervisor입니다. 그죠? 먼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dynamic supervisor 이렇게 옵션을 줬죠. Job Runner Configure에서 옵션을 줬어. 이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죠. 교재에는 이 부분 없이 이것만 이 두 개만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장 다음 섹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우리 구동을 하게 되면은 이 Java에서 구동을 하면은 어떻게 구동하냐니까 만들어진 잡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모듈 잡이죠 잡 모듈 여기 젠서버란 말이에요. 젠서버 모듈을 불러와서 쓰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넣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다음 단계 다음에 그래서 젠서버 모듈을 하나 불러와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convert라 그럴까요? convert a JSON서버 모듈 to the child over the DS dynamic supervisor 요 과정입니다. 그죠? 먼저 1단계 application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와 차일드 옵션을 지정하고 2단계 빌드의 모듈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세 번째 이 모듈에서 세 번째 이 모듈입니다. 어디셔널 모듈 여기서 in이라고 in the additional module에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젠서버 모듈을 DS의 차일드로 바꿔주는 거 요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잘 보이시죠? 요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딱 진행돼요. 항상 그래요. 모든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되니까 그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잡 이제 예, 젠서버가 이전에는 혼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차일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슈퍼바이저가 차일드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 예제를 보면서 보죠. 예제에서 이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상황에서 리스타트하고 그리고 뭐 굿잡 요 볼까요? 굿잡 먼저 IX 환경에서 굿잡 하니까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끝났어요. 요걸로 끝났죠. 요걸로 끝났는데 이렇게 끝난 이유는 뭐냐니까 제가 이미 어딨나요? 여기 리스타트의 트랜지션트 옵션을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거 굳이 내가 반복할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배드 잡도 해볼까요? 배드 잡도 마찬가지 끝나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둠드잡 뭐 배드잡 똑같습니다. 뭐 배드잡도 굿잡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잘못했네. 그리고 얘를 바꿔서 배드잡. 자, 그 다음에 둠드잡도 해보죠. 둠드잡은 이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에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플리케이션에 여기 있군요. 어플리케이션에 리스타트하고 요거는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죠.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디폴트가 요게 만들어져요. 요게 그래서 요게 5초 요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리스타트 3번 5초 이내에 3번을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슈퍼바이저 자체가 같이 이 차일드와 마찬가지로 킬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일단 요만큼 옮겨놓고 끄다가 다시 IX 들어서 여기서 제가 좀 부연할 내용이 아마 조금 있지 싶은데 그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둠드잡 둠드잡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71, 72, 73 다음 74 75 끝도 없이 나오고 있죠. 끝도 없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놓고 볼까요? 우리 지금 진행됐던 내용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타트 링크 164번이에요. 그죠? 인인선 167번 핸들 캐스트도 167번 첫 번째 차일드의 그러니까 PID가 167번이나 말이죠. 164번이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호출한 거니까 이건 셀프 그러니까 이 IX 지금 현재 IX 이게 꺼져버렸구나. 안 되겠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스타트 링크는 164번 똑같고 새로운 172번 만들어지고 173번 만들어지고 114번에서 그러니까 차일드가 젠서버가 이 잡 모듈에 있는 이 젠서버죠. 그죠? 잡의 잡 얘가 끊임없이 리스타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168번 되었다가 이제 얘가 엑시트하죠. 엑시트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킬드 된 거예요. 킬드 하면은 그러면 다시 또 169번 만들고 그리고 또 얘도 엑시트 레이즈가 됐으니까 그죠? 레이즈 하니까 또 킬드 되고 이게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왜 무한 반복하느냐니까 지금 우리가 디폴트 값이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맥스 세컨드 5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맥스 리스타트가 3회로 되어 있어요.
세 번을 5초 이내에 세 번을 실패하면은 더 이상 이게 동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슈퍼바이저 자체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둠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둠드는 지금 IX 파일 열어놓은 게 없나요? 여기 있네. IXEXS 이 파일입니다. 둠드는 지금 2초로 돼 있어요. 제가. 그죠? 제가 2초로 뒀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2초로 됐으니까 5초 이내에 2초가 3번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3번 반복할 수 있게 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있죠. 얘를 숫자를 여유있게 한 7초로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5초로 그대로 두고 얘를 개수를 2초 2회로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죠. 그죠?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아직까지 다운되고 있네. 자, IX 믹스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은 맥스 칸도 5초이고 그리고 리스타트 2예요. 두 번 하면은 다운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시작했습니다. 178번, 179번 그러면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셀프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음 어디 있나요? 처음 우리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73번이 이게 우리 이 IX 이 쉘의 PID가 173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끝났으니까 아니죠. 셀프 IX의 PID가 아니라 슈퍼바이저의 PID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세서 where is 프로세서 that where is 해서 잡 러너였나요? 잡 러너 이렇게 두드리면은 nil nil은 아니죠. 잡 러너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nil로 뜨죠? 잡 러너 잡 러너 잡 러너가 어플리케이션에 잡어점 잡 러너 이렇게 써야겠군요. 다시 좀 잡는다. 그럼 180번 이렇게 뜨고 있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걸 확인 안 했는데 확인했으면 그때는 180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읽고 또 제가 설명한 내용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슈퍼바이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그냥 슈퍼바이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